안녕하세요. 레이 오너 경미한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어 매트리스로 간단하게 하는 레이 평탄화 작업입니다. 조수석은 최대한 뒤로 밀어주시고요. 운전석은 헤드레스트 제거 후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세요. 2열은 왼쪽 헤드레스트만 제거하고 앞으로 접어줍니다. 저는 단차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던 방석과 돗자리로 높이를 맞춰줬어요. 탐나늘레이에서 공동 구매한 에어포스 에어매트입니다. 에어매트와 동봉된 발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해 줄게요. 발펌프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140회 정도 펌프질을 했고요. 1분 30초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에어매트 위를 어떻게 꾸미는지는 오롯이 본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가지고 있던 침낭과 담요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이렇게 에어매트리스 하나로 간단하게 평탄화가 가능하고 저만의 아늑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